뭐 10경기 이제 막 한 8승 야 진짜 경기할 때마다 계속 이기면서 무시무시야 원래 본인 실력을 드디어 다시 한번 방송에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을 타고 네 번째 스타트라고 합니다. 시즌 코치는 정하게 된다 신동원 선수.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좀 흐르는 만큼 신동원 선수 여기서 딱 한 칼에 분위기를 시즌 쪽으로 좀 가져와야 되겠죠. 최근에 뭐 프로리그 8연승 거기다가 저그전 또 4연승 아니겠습니까. 신동원 선수 확실히 저그전에서 강력한 모습으로 우승된 또 선수인 만큼 여기서 한번 또 승리를 챙겨야죠. 그렇습니다. 신동원 선수 저그로 확실히 이끌고 있고 이제 전 프로리그 전 팀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저그로 자리매김한 만큼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좀 구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선수. 자 이어 삼성전자편의 네 번째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그입니다. 유준희 선수입니다. 네 유준희 선수 특히 저그전에서 네, 계속해서 약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바로 어제까지 좋지 않아도 오늘부터는 꼭 좋아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우 선수가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 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유진우 선수가 저그마저 자신의 약점마저 이겨내게 되면 삼성전자칸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 좀 잠잠했던 선수들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움푼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마 피고 기지가 한번 피고 밑으로 올라가야 할 때거든요. 유진우 선수. 자 신동훈 선수 유준의 네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신피하는 선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신피엔 행선 먼저 신동원 선수의 진영입니다. 파란색 자, 신동원 선수의 진영 한시고요. 자, 이어서 유준희 선수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준희 바로 7시 갈색으로 경기를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흐름 송병구와 허영모 이렇게 같이 살아났을 때 삼성전자카는 2008년도에 기가 막힌 숫자를 보였던 양 선수의 모습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프로토스 최강 두호였죠. 네 정말 다른 팀에서 이 두 명만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 거의 뭐 2승 해버리고 에이스 결정전에서 둘 중에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출중한 실력과 뭐 여러 가지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오늘 송병구 선수가 좀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 이런 허영우 선수 요즘에 진짜 이야 아, 무시무시한 투컷이에요. 네. 저, 아, 포즈도 너무 한번, 좋아요. 네. 예, 다시 네. 한번 이 투컷이 드디어 위험이 딱 느껴지잖아요. 네. 원래 야 우리가 바로 프로토스다. 딱 이런 겁니다 지금요. 내가 프로토스다. 내가 프로토스다.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보여주는 듯한 그 포스. 오늘 그 굉장히 막강한 그 시젠투스의 프로토스 상을 보여줬는데 사실 시젠투스가 강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그 프로토스 진영도 있습니다만 신동원의 존재 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 프로토스들이 어느 정도 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선수들이 또 그 역할을 또 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력한 팀으로 또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CJ 프로토스가 오늘 뭐 1승 2패를 한 만큼 저그라인과 테라나인이 좀 분발을 해줘야죠. 자 유준희 선수는 스포닝풀과 게스를 동시에 그리고 신동원은 스포닝풀의 변태를 먼저 했고요. 아 이 좀 이중했고요. 이제 게스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렇죠. 유준희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신동원 선수는 상대방의 원의 처리 빌드를 뭐 잘 막아내면서 뭐 경기 볼 레어를 진행하는 빌드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했습니다. 네, 또 이 신동원 선수가 올 한 해 가장 저그 대 저그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 예, 저는 단연 역시 신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서 유준희 선수가 예, 자신이 약점이 저그전인데 예, 저그전 거의 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신동원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신동원 선수 아, 뭐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선수의 그 대저전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요. 자, 일단 구드론 바로 빌드로 어느 정도 유준희 선수가 생각한 구드론 바로 빌드가 아니라 그냥 구드론 레어를 타면서 네. 어느 정도 테크트리로 좀 승부를 보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육저글링이 달리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오버로드를 피해서 달려가서 만약에 신동훈 선수가 상대방의 저글링이 좀 부담스러워서 성콜로니를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확실히 유준희 선수가 좀 더 할 만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역시 초반에 빌드의 우위를 신동원 선수가 계속 가져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오버로드를 피했고 두 번째 오버로드는 근데 피하지 못한 듯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본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애초에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신동원 선수입니다. 진영이 애매했죠. 유준희 선수가 잘 파고들었어요. 네, 그 없는 밑에 지금 유준희 선수가 잘 파고들었고요. 이거 신동원 선수 이거
데빌에 그렇게 해놓고 이거 피해 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건 봤습니다만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고 유진은 기세 탔거든요. 저걸로 덕치습니다. 그렇죠. 신동원 선수가 성큰 콜로니 건설을 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진은 선수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드론 한 개만 딱 잡아내고 빠져도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성큰 거의 완성됐고 유진이 선수의 오버로드가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스파이어 단계 천천히 넘어가면 7시 유진이 저글링에 스피드업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자원도 유진이 선수가 잘 모아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성큰을 짓게 했습니다. 네, 상대방보다 드론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 네, 두 번째 해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유진이 선수에게 많이 좀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잡아낸 거나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그 해처리도 앞마당 지역을 가져갈 수가 있는 유진이 선수. 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동원 선수의 대저그전 집중력이거든요. 유진이 선수가 여기서 잠깐 삐끗해도 충분히 신동원 선수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정말 신동원 선수가 빈틈을 만든 생각일 텐데 지금 유진이 선수의 대응을 해볼 때는 실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우 참 귀엽죠 저글링들. 네. 네. 필사의 줄이요. 필사의 줄. 줄 흐트러뜨리는 거 안 돼요. 줄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입구 도덕성 씨를 지켜줘야 돼요. 그럼요. 이런 움직임. 네. 저글링 살짝 뒤로 빼놓고요. 아, 또 들수죠. 그렇죠. 그 양보하는 마음 덕분에 지금 저글링들이 더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신동원 선수가. 네. 자, 신동원 선수는 어쨌든 유진이 선수의 그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구탄 나오기 전에 이거 전투를! 이거 전투를 유진이가! 결정적 장면이에요. 네. 원래 이거를 저글링 교전에서 이긴 다음에 앞마당에 해처리 피력을 드론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저지당함으로써 이거 앞으로 병력 생산하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까지 만약에 잡는다면 드론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흔들어놨고 저글링 또 출발합니다. 유진이 네, 만약에 스컬지를 눌렀다면 저 저글링이 한 번 더 달려들면서 드론을 잡아준과 동시에 스컬지가 뮤탄을 눌러 찍어버리는 이런 컨트롤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상황에서 유진이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자, 뮤탄 찍었고 저글링 다시 한번 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론 아, 신동원 선수도 네, 드론 잘 피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로드 하나를 예, 12시 지역에 있는 오버로드 하나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빈틈 있을 때 뮤탈 교전해서 약간 이득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신동원 선수. 자, 신동원 선수 3뮤탈. 일단 유진 선수의 오버로드 건드려주고 유진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신동원 선수의 오버로드를 같이 건드렸습니다. 네, 같이 오버로드를 한 개씩 잡는다고 했을 때 먼저 라마 활용을 해줬던 유진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그래서 왔습니다만 약간 늦었고요. 자, 스컬지 양은 좀 많거든. 네. 양은 네. 신동원 좀 많거든요. 신동원 한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신동원 하나 더 왔죠. 한 명 더 왔죠. 뒤에 보이시죠? 유진이 뒤에 스컬지가 뒤에 스컬지 뮤탈 스컬지 신동원 빼요. 신동원 빼야죠. 신동원 잡는데요. 자, 골이 잡혔고요. 스컬지 자, 유진이 사람만 더 왔죠. 신동원 스컬지 또 옵니다. 해처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동원도 해처리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병력에 지금 이 포스 약간은 밀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 너무 잘 잡고 유진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결국 포기할 수 없게 잡아내고 이제 그냥 안 빼나요. 네. 야, 이거 유진이 선수가 분위기 거의 잡는다. 야, 유진이 신동원을 신동원 상대로 야, 유진이가 신동원의 뮤탄을 다 녹입니다. 진짜 오늘의 삼각대 착한 기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와요. 그 유진이가 지금까지 7대 유진이. 야, 이 선수가 정말 팀이 힘든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주네요. 네, 정말 저그대 저그전이 너무 약해서 저그대 저그만 만나면 1패 예약되는 그런 분위기. 지금까지 패색이 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자신이 그런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기에서 경기로 보여줍니다. 야, 오늘은 뭐 2008 삼성전자 칼인데요. 아, 강합니다. 그렇죠. 홍병호 허영우 선수가 딱 살아나면서 딱 이승으로 먼저 스코어가 2대1로 앞서나가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상대가 저그전에서 이기고 우승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김규현 감독도 그랬을 거예요.